짜잔짜잔 짜잔짜잔 대가 옆에 전통 시장 경북 경북 도깨비 풍경이 정겹죠. 전통 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삼통 백년 도깨비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볼까요? 장사 시작한 지 일주일 차 새롭게 도전하는 국물닭발 소개할게요. 21살에 처음으로 도전한 소고기 햄버거 맛보러 오이소. 자개 거울부터 자개 액세서리까지 자개공예 도전해보세요. 60초를 잡아주세요. 60초를 잡아라. 오늘의 도전자분들 나와주세요. 자, 오늘 세 분이 준비한 게 있답니다. 형, 쿵. 좋습니다. 자, 이분 기다렸다는 듯이 나옵니다. 자, 흥도 대단한데요. 무엇보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요. 안 지쳐요. 안 지치죠?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약간 어지러우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사장님의 힌트 보겠습니다. 짠! 불판입니다. 이거 뭐지? 진짜 무거워. 남자가 휘발유가 없어? 어머나. 아니. 아, 제가 이래봬도 아, 남자입니다. 아직 장가 안 갔어요. 그런 이미지 심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무겁긴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전 치즈 국수라고 생각하는데? 치즈? 네. 술안주잖아요.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하죠. 아. 맞나요? 아니, 돼지고기 두루치기. 돼지고기 두루치기 괜찮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어머님! 사장님! 신승태 씨! 잔잔한 내 제 노래를 준비하셨다. 어머나. 잔잔한 뭐 부르긴 부르시는데 좀 긴장하셨어요. 와이퍼 춤. 예예예. 예. 도망가시죠. 어디 가세요. 사장님, 볼판에 올라가는 거 맛있는 거 좀 가져 나왔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 따로 계시네요. 불판에 올라가는 정체는 생 등갈비래요. 등갈비. 이제 동인동식 마늘 갈비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갈비찜이 원래 유명한가요? 유명해요. 우리 미스 때부터 동인동 갈비찜이 유명했어요. 어머니 네. 미스 때부터. 그런데는 이렇게 예뻤어요. 이렇게 예뻤어요. 자, 대구 동인동에 가면 골목까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마늘 듬뿍 갈비찜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냉동을 절대, 수입 절대, 항상 국내산 생갈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젊으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네,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사장님. 우리 사장님은요, 어릴 때부터 요리 천재였어요. 4, 5학년 때부터는 직접 볶음밥 해가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예할매도 주고. 맛은 있었나요? 아이고. 아이고, 저 한 개 어디예요? 품질 좋은 생 등갈비를 사장님의 비법으로 삶은 다음 양념과 마늘을 푸짐하게 넣으면 매운 갈비찜 완성. 간장 갈비찜도 완성입니다. 우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인 거예요? 1인분에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이에요. 2만 원. 많이 사죠? 많이 사죠? 예, 많이 삽니다. 형님, 그 먹방 한수 좀 빨리 가르쳐주세요, 빨리. 자, 잘 봐요. 형, 살이 쏙 나와서 저도 놀랬습니다. 자, 우와. 표정 한번 보세요. 놀라는 표정,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맛있어요. 네. 이 마늘을 엄청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 마늘 향 퍼져요. 창녕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 쓰는 국내산 마늘입니다. 중요시 봤죠? 이렇게 먹어야죠. 자, 먹방 갑니다. 하세요. 제발 자라. 자, 종현아. 아니, 아까 쉽게 나오는데. 느껴요. 더 느껴. 갈비찜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지금. 발끝까지. 지금 먹방 맞죠? 어떻게든 살려야 돼. 제발. 왕파이어. 고생했어요. 너무 맛있겠죠? 그런데 어머님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아들아, 있겠네. 네. 이렇게 맞으면 안 되겠어요. 아, 아직은 좀 곤란해요. 아. 그럼 아들아, 아, 네. 나도 부탁 좀 하자. 장가에 도전 좀 해라. 결혼을 해야 탈출을 할 것 같아. 두 분 응원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장님 힌트 보겠습니다. 짠! 일단 먹는 거 같긴 한데 이거 술안주인가요? 네, 소주 한 병 거뜬하게 먹었습니다. 아, 소주?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어, 세 분이 술 친구죠? 네. 이게 뭐예요? 다 아세요? 네. 모르면요?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막 국밥이랑 이런 탕이 엄청 많아요. 골목에 있는 도전자 가게로 가봤는데요. 푸짐한 국이 반겨주더라고요. 사장님,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뭐예요? 엄청 크다. 우와! 이거 선지국인가? 일단 이거 선지고. 나 이거 누룽지 아니에요, 누룽지?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소고래입니다, 소고래. 네? 그렇게 수그리는 건가? 그렇게 수그리는 건가? 우리 있으니까요? 수그래! 수그래! 네, 우리 있습니다. 수그리고 있어, 계속. 수그래. 수그래. 원래 소가 죽이랑 살고기랑 그 중간이 아주 진해서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한 40년 동안 장사하셨고 이제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수그레와 함께한 지 20년째랍니다. 근데 왠 주걱이 보여요? 신터부리 이거 제 거예요. 아, 개인의식이 확실하시네. 이거 어디서 쓰는지 네. 아세요? 우와. 이게 바로 수그레라는데요. 아, 이게 수그레예요. 아, 삶을 때 사용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냐? 이거, 얼마나 이거, 됐어요? 이 사용하신 지는? 이거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썼으니까 어? 거의 한 40년 넘었거든요. 그러네, 이거. 저번에 내가 쓰다가 뿌라먹고 새로 바꿨어. 에?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 누구세요? 남편 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냅두시지 또 말씀하셔가지고 또 우리 남편 앞에가 보여줘야 된다요. 어떤 느낌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편분 보셨죠? 보셨지요? 말 안 듣는 거지. 나 못 봤는데. 이 수그렛국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며느님이 아주 솜씨가 좋으신가 봤으니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아, 수그레가 야들야들 하더라고요. 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엄청 부드러우면서 잘 씹히고 근데 비계처럼 느끼하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그래 한우로만 나온 수그레. 한우. 아. 그다음에 무이랑 대파랑까지 따로 삶아서 아. 네. 그 육수 부어주세요. 시원하겠네요, 국물이. 보통 수그레 국밥으로 만드는데요. 이번에 아내분이 야심찬 신메뉴 수그레 쌀국수에 도전했대요. 오.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지. 네. 수그레 쌀국수. 나도 먹고 싶어. 사장님 안 돼요, 안 돼요. 한 수그릇. 안 돼요, 우리 아, 드시고 싶은 걸 만드신 거군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특색 있다. 수그레 쌀국수. 수그레랑 면이, 이 쌀면이 원래 이건 옛날부터 있던 음식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자, 종현 씨 차례예요. 반할 거예요. 어때요? 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어, 맛에. 맛에. 수그레 수그레 취했죠? 나는 취해버려 많이 취했네요. 왜 취해서 빨개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같아. 아, 못 도와주겠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끊임없이 노력하며 맛을 이어가는 아내에게 남편분이 꼭 할 얘기가 있답니다. 한 20년 동안 이 한국에 와갖고 제가 해주는 건 별로 없는데 참 열심히 살고 일하는 거 같긴 해. 자랑스럽고 정말 좋아해. 근데 여보, 내가 20년까지 살았잖아. 선물 한 번도 안 사줬어요. 이제 선물을 20년... 안 사줬어요? 생일이고 뭐 결혼기념 안 챙겼어. 안 챙겼어. 밥은 사주시는데 20년이 다 되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줘. 뭐 다이아몬드 반지? 크게 얼마나 한 거야? 아니 0.5 캐럿 하면 돼. 너무 다이아몬드 이만한 작심을 하셨구나. 돌 이만한 거. 세 번째 사장님의 힌트 보겠습니다. 짠. 오. 이 무슨 소스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다 물을 타는 거 아니에요? 어, 짜. 맛있는데 짜요. 매운탕 소스. 아니야? 말도 아니야. 쫄면 아니에요? 쫄면. 아, 쫄면! 남편분인데요. 저희 아내는 지금 안에서 튀김을 튀기고 있습니다. 가게는 분식집이더라고요. 우와! 오, 튀김 소리, 튀김 소리. 음식.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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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아까 그게 떡볶이의 소스. 떡볶이 소스예요. 네네네. 대구는 납작 만두거든요. 이거를 떡볶이 소스에 아 범벅이로 드세요. 짠. 그런데 남편분의 이 준비성을 보니 가게에서 오래 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아 20년 동안 그러면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럼 이 떡볶이 그 와이프가 이제 하고자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꿈? 꿈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아내분의 꿈이 분식집 사장님이었대요. 아유, 정말 우리 아내분은 정말 사랑받고 사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15살 때 신랑을 봤거든요. 신랑은 17살. 와.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 때도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애도 제 혼자 키우고 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살아봤자 얼만큼 살겠어요. 이제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5년 동안 같이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 남편분을 끌고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봐도 되셨죠? 많이 택택거려요. 아. 완벽하고 꼼꼼하고 너무 쉬워. 너무 완벽하고 받았습니다. 음식 완벽하시네요. 타이밍 너무 죽이는데요? 울리자마자 자, 이 사랑스러운 부부가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데요. 자기야 가져와. 네. 밀키트 있습니다. 짜잔. 떡볶이 밀키트입니다. 떡볶이를 집이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데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떡볶이 팩은 5,500원입니다. 아, 이렇게 어묵이랑 소스 들어있는 건 5,500원. 네네. 취향에 따라서 사리 추가, 납작만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시장에서 이런 건 본 적 없어요. 처음 봤죠, 종현 씨. 네. 잘 팔렸나요? 이거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홍보가 지금 덜 돼가지고. 홍보를 해서 출연 한번 칠까요? 아, 좋죠. 하나, 둘, 셋, 넷. 자, 밀키트를 전국에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60초 잡으셔야겠는데요. 비밀 병기는 바로 떡볶이 소스. 튀김류와 잘 어울리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어쩐지 소스만 맛볼 땐 강렬했는데 납작만두와 함께 하니까 꿀맛입니다. 눈을 감으면 무슨 맛이 나요? 눈이 뜨이는 맛. 번쩍 뜨이는 맛. 눈이 번쩍? 자, 이 김밥과도 찰떡궁합이죠. 소스의 감칠맛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막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자, 그나저나 저의 야심찬 질문 갑니다. 뭐죠? 그럼 다음 생에도 태어난다면? 말 잘해야 나 집 알 수도 있다. 다음 생에 또 이나한테 만나야죠. 안 그러면 삐져요. 못할 수도 있어요. 장사 때문에. 자, 이제 미션 가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고무신을 날려라! 자, 이 고무신을 발로 날려서 선에 가장 가깝게 놓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넘어가면 탈락! 거기서 바로 실패! 자, 그럼 첫 번째 갈비찜 사장님. 바로 몸 풀고 가야 돼요. 풀어야지. 네. 가로! 아, 세로! 아, 가로! 가로! 살짝 부끄러워하시면서요. 준비 운동 또 제대로 했습니다. 가로! 세로! 댄스! 세로! 세로! 가로! 가로! 도전! 자, 힘차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얼마나 갈까요? 자, 자, 너무 힘이 넘쳤어요. 빨리가 멋있어요. 워낙 흥이 많으셔서. 자, 두 번째 도전자는 수구레 사장님입니다. 네. 꼭 승웅에 다이버드 진심이 선물 받으시나요? 1등 아까 떨렸어요. 왜 떨리는? 좋은 거잖아. 그렇죠. 도전. 자, 다이아몬드. 일단 너무 가까워요. 현재 1등. 마지막 도전자는 떡볶이 사장님입니다. 현주야, 1등 하면 아침마다 뽀뽀해 주겠습니다. 사장님 좋으시려고 가는 그러니까, 도전! 자, 또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날렸어요. 오! 둘러봤는데, 둘러봐요. 결과는요? 계속 가나요? 다이아몬드 반지 성공입니다. 난 그렇죠.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홍보 큐. 수구레 국밥 수구레 국수 대구의 맛 끝내줍니다. 고소한 수구레 부드러운 쌀국수 강렬한 조합 억수로 만나네. 시어머니의 비법과 제 손맛으로 만든 소고래 국밥 그리고 새롭게 도전한 소고래 쌀국수, 소고래 볶음도 인기 많나요? 가격은 소고래 국밥, 소고래 쌀국수 각각 8,000원입니다. 소고래는 경풍시장, 경풍시장 전국 배송도 돼요. 즐겨봐요. 여러분
매력적인 대구 별미와 뜨거운 도전으로 가득한 이곳은 대구의 숨은 보석,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입니다.